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numpy를 불러왔죠. numpy를 mp로 불러왔고 마찬가지 pyplot 불러왔습니다. 이 mp를 불러온 이유가 range를 쓰기 위한 건데 0에서 5까지 그리고 interval은 0.15 이렇게 하나의 배열 리스트를 만들어서 t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tt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해달라. 이거는 red로 하고 이건 점선 선이죠. 선 라인으로 표현하란 말이고 그리고 t와 t의 스퀘어를 해서 블루, 다음에 스퀘어, 파란색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린,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각기 x값, y값, x값, y값, xy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그림이 형성되게 됩니다. 각각이 이 표현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